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진우 판사 탄핵이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사실 동의하고 계세요. 신진우 판사 탄핵. 예. 어디 보니까 신진우, 지금 신상털이 나섰다, 뭐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아마 저보고 하는 얘기겠죠. 세계 일본가요? 개딸들이 신진우 신상털이 했다고, 뭐,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글을, 뭐, 기사를 썼더라고요. 포! 아니, 몇 기, 뭐, 고향 어디, 어느 학교 출신, 뭐, 이 정도는 지들도 늘 쓰는 얘기 아닌가? 인사철만 되면은 늘 기자들이 쓰는, 뭐, 일종의 하마평 같은 기사에 늘 나오는 얘긴데, 지들도 그러면 그걸 신상털이라고 하나? 거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러면 기자들은 늘상 신상털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들이 하면 하마평이고 내가 하면 신상털인가? 하나 참 기가 찹니다. 그죠? 툭하면 신상털이래. 지들이 하면 기자고 내가 하면 개딸이고 지들이 하면 하마평이고 내가 하면 신상털이고 나 원참. 예, 제가 하면 개딸이랍니다. 네,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들 쓰고 싶은 말만 쓰는 거고요. 지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라고 뭐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뭐 그들하고 뭐 시비를 뭐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우여곡절 끝에 11개 상임위원회 선출 끝입니다. 아이고, 정말, 예, 정말, 예. 야, 오늘 힘들었다. 예,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예,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다 끝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9시 거의 넘어서 이 국회 본회의가 재개가 됐습니다. 원래 계획은 8시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8시가 넘었는데 국회 본회의가 개회된다는 그런 방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제가 8시부터 생방송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8시쯤 돼서 생방송을 먼저 딱 진행하려고 준비를 딱 해놓고 있었는데 안 하는 거야. 아, 어떡하냐? 그래서 그냥 막 다른 거막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아이고, 놓쳐버렸네. 그래서 제가 생방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생방을 못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그거 아니었으면 생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생방을 못하고 딱 보니까 예, 9시가 거의 다된 상태. 8시 한 40분 정도 됐나요? 그때쯤에야 겨우 본회의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원래 8시에 시작하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장 앞에 국힘당 애들이 몰려와가지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다가 뭐 어째어째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이게 불법입니다, 사실. 국회 본회의장 앞에 틀어막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이거 불법이에요, 불법. 요새 이 국힘당 애들 불법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데 야, 이거 참이 뻔뻔스럽다고 해야 될런지 이젠 못됐다고 해야 될런지 아무튼 뭐 그런 짓을 막 벌였어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원래 오늘 본회의는 몇 시에 열기로 했었다? 실은 2시에 열기로 했었어요. 2시에 열기로 한 본회의가 미뤄진 거야, 그때까지. 한참이 미뤄진 거죠. 자, 그 사이에 이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추경호랑 또그 우리 박찬대 대표랑 불러다가 또 이렇게 회의도 몇번 했나 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합의해라 뭐 이렇게 또 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하겠어? 할 리가 없잖아. 하지만 또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는 또 만들어야 돼. 근데 그거 만들고 있는 순간에 또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세요? 그 국힘당 애들 또 쫙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쌩 난리를 친 겁니다. 아, 그 우원식 물러나라, 사퇴하라. 아니, 그 우원식 사퇴하라고 진짜, 그렇게 쌩 난리를 쳤었어요, 진짜. 그, 누구자, 그, 저기, 그, 배현진인가? 배현진이 또 쌩 난리를 쳤더라고요. 예. 야, 그 뭐, 그, 아, 배현진이 아니구나. 저기, 김은혜구나. 김은혜가, 예, 우원식 사퇴하라고 아예 그렇게 그냥 뭐, 거의 난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김은혜뿐만 아니라, 국회, 그, 국힘당 국회의원들 뭐, 108명 와가지고 뭐, 아주 뭐, 뭐, 볼만 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아주 그, 거의 난동을 부리다시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툭 하면 이재명 방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지들이 김건희 방탄인 거 아닌가. 솔직히, 지들이 김건희 방탄을 하고 있지, 누가 누구를 방탄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볼 때마다 되게 답답한 것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니들은 김건희 방탄이냐라고 좀 따박따박 따져줬으면 좋겠어. 아무튼, 보시다시피 이렇게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우원식 의장실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아주 쌩 난리를 쳤었습니다. 이 와중에 계속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경 원내대표를 불러다가 이렇게 합의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던 거죠. 자, 근데 뭐 노력한다고 이게 뭐 될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추경원으로 와가지고 계속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계속 그 까기만 깠어. 욕만 했지. 뭐 우원식 때문에 뭐 일이 잘 안 된다는 둥, 뭐 우원식이 뭐 공정하지 못하다는 둥, 계속 그런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지가 윤석열의 하수인인 거는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불만만 터뜨리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뭐 이런 상황이죠. 보니까 추경호가 우원식 의장을 보는 눈빛을 보세요. 엄청 지금, 예, 불만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오늘 오후 2시에 열리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가 미뤄졌었어요. 처음에는 오후 5시로 미뤄졌다가 오후 5시에 미뤄진 것이 또 오후 8시로 미뤄졌던 거죠. 하지만 오후 5시 미뤄졌던 국회 역시 끝끝내 열리지 못했고 그래서 8시에 강행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후 8시에 강행을 하려고 하니까 국힘당 애들이 몰려 나와 가지고 예, 국회 회의 본회의장 진입을 방해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됐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이 돼가지고 8시 40분이 된 겁니다. 그 사이에 박찬대 의원이 그 국회의장을 찾으러 가가지고 의장님 어디 계십니까? 사회 시작하시지요? 이제 국회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또 그 사이에 또 우원식은 추경호 만나가지고 이러지 마세요. 뭐 하면서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협상 시도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우원식 의원께서는 최대한 뭐 협상을 시도했다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 이 모습이 진행됩니다. 이게 제가 맨 처음 보여드렸던 이 장면인 겁니다. 자, 우원식 의장에게 들어오시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불가피하게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되도록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다리고 최대한 기다렸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상황에 변동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국회의장으로서는 원구성과 개원을 마냥 미룰 수 없었습니다. 민생이 절박합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폐업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도 여전합니다. 가장 최근 지표로 봐도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서 생활물가지수가 3.5%, 과일, 채소는 20% 가깝게 올랐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민생을 점검하고 정부와 함께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남북관계도 당장 다음 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 휴진도 국회가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와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한순간에 해결되긴 어렵겠습니다만 당장 갈등 수준부터 낮춰야 합니다. 그러자면 국회가 문을 이렇게라도 열은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오늘 본회의를 열게 되는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관례를 존중해달라는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일하는 국회라는 절대적 사명에 앞설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라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번 국회의장 당선 인사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로서는 갈등을 중재하고 관리하는 기준이 국회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지금처럼 갈등이 깊은 시기에 그나마 갈등을 줄이려면 최소한의 기준, 합의된 기준은 지켜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그 기준이 국회법입니다. 국회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운영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법률입니다. 마지막까지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국회법을 따르는 것이 갈등에 함몰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여러모로 걱정이 크신 줄 잘 압니다. 오늘 이후에라도 여야가 더 깊이 대화하고 합의점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며 국회의장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 운영위원장 선거, 의사일정 제2항 법제사법위원장 선거, 의사일정 제3항 교육위원장 선거, 의사일정 제4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선거, 의사일정 제5항 행정안전위원장 선거, 의사일정 제6항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거, 의사일정 제7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선거, 의사일정 제8항 보건복지위원장 선거, 의사일정 제9항 환경노동위원장 선거, 의사일정 제10항 국토교통위원장 선거,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선거는 국회법 제41조 제2항 제45조 제4항에 따라 10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모두 11분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서 국회법 제112조 제6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두 장의 투표용지에 11분의 위원장을 모두 기재하는 연기식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간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태선 의원, 박지혜 의원, 정준호 의원, 차지호 의원, 박은정 의원, 신장식 의원, 이주영 의원, 전종도 의원, 이상 8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간표위원께서는 간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우, 속 시원해요. 그죠? 우리가 이 장면 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우원식 의장이 이런 모습을 좀 안 보일까 봐 되게 걱정했던 거고요.
사실 추미애 장군이었으면 이보다 좀더 시원하게 하지 않았을까? 사실 우리 기대는 뭐 근데 뭐 비슷했을 거예요. 딱히 뭐, 예, 뭐 물론 추장군이었으면 더 잘했을 거다라고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만,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러저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 11명을 뽑는 게 되다 보니까 투표하고 개표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8시 40분 정도 시작을 해서 투표 들어간 게 9시쯤이었는데 실제로 개표를 시작한 거는 10시가 넘어서였어요. 그래서 개표가 완료된 것이 10시 반 정도였고요. 그래서 당선된 이 상임위원장들의 당선 인사를 듣는 시간은 10시 반이 훌쩍 지나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하시는 분들 그 인사말을 제가 이렇게 녹화를 떠서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 준비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렵고 힘들게 방송 시간을 늦춰가면서 준비한 우리 상임위원장들, 그 중에서도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문방위원장, 문방위, 예, 아, 과방위군요. 문방위 아니라 과방위 위원장, 이세 분의 취임사 한번 들어보시죠. 잘못 가져왔네요. 아, 이거 참, 이게 아닌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예. 아, 예. 이거 아닌데. 아하. 엉뚱한 게 왔네요. 예, 이거였습니다. 아, 잠시만요. 아, 이게, 예, 이건데. 네, 왔습니다. 왔습니다. 아니, 이게, 왜. 아, 나 원참. 아우, 창피해라. 네, 엉뚱한 게 들어갔네요. 자, 지금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국회가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은 비정상이고,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국회가 정상화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22대 국회는 21대와는 전혀 다른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데에 모두가 동의하실 거라 믿습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총선 민심을 받드는 국회를 만들어야 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권력을 확실하게 견제하고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며 국민께서 정치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법사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법은 대한민국의 방향타가 됩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국회부터 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법사위는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을 국회가 지키지 않는다면 국회가 만든 법을 누가 존중하고 따르겠습니까? 국회부터 법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법에 대한 예의, 법의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법에서 정한 대로 법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여야 법사위원님들과 함께 모범적인 법사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선출된 최민희 의원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 저를 이상임이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것은 방송 장악을 막아내고 방송 자유를 지키며 ICT 정보통신을 발전시키고 과학에 있어서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법과 제도를 만들라는 뜻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최민희 의원님, 저 좀 준비를 좀 해. 뭐야, 핸드폰 보고 저거 쓰시는 거 좀. 아, 뭐야, 진짜. 아, 참. 아, 좀 그렇다. 그쵸? 예. 아무튼, 아, 참, 최민희 의원님, 참, 아, 진짜, 아유, 참. 아, 뭐야, 핸드폰 보면서, 아, 좀, 아, 없어 보이게, 아, 진짜. 예. 워낙에 가깝게, 친하게 지내서 제가 농담하는 겁니다. 최민희 의원님, 예. 앞으로 잘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김현 의원님하고 최민희 의원님, 아마 앞으로, 아마 과방위에서 센 언니 캐릭터로 잘 싸워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권에서 아마 타격을 많이 입었던 분이시고 윤석열 정권한테 좀 많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이죠. 방송 많이 잘렸고 방통위원을 하시려고 했는데 방통위원 7개월을 세상에 임명을 안 해주는 바람에 저 고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도 아니고 뭐 비리가 있어서 임명을 안 한다는 식으로 사람을 그렇게 모욕을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윤석열 지나 똑바로 하지. 아니, 지 마누라나 똑바로 할 것이지. 예. 그래서 오히려 더 국회의원으로 복귀하셔서 더 강력하게 윤석열 정권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아주 작사를 내주시기를 저 간절히 바래 보겠습니다. 예. 윤석열 지금 속으로 간담이 서늘할 겁니다. 최민희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방통위원 안 시키려고 했는데 더 강력한 사람으로 돌아와서 더 무서운 자리에 가 있으니 앞으로 속이 많이 시끄러울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사람 앞으로 두고두고 밤자리가 밤잠 설쳐야 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11개 상임위원회를 일단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7개 상임위원회 국힘당 애들이 이거라도 받겠다라고 오면은 받는 것이고 이거를 못 받겠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앞으로 며칠 안에 민주당이 다 챙겨가게 될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비워둘 수는 없으리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며칠 안에 아마 6월달 안으로 18개 상임위원회를 다 채울이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 안에 마무리되어야 할 일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6월 안에 18개를 다 채울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두고 보시죠.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힘당은 손해일 겁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를 다 차지했을 때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11개든 18개든 아무것도 안 했지만 앞으로는 민주당이 18개를 차지해서 다 해버릴 거예요.
다 찾아고 난 다음에 일을 해버릴 겁니다. 하나하나 착착 진행할 겁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그 앞으로 이 5대 앞으로 이 앞으로 이 5대 특검, 4대 특검을 하나씩 진행해 나갈 거기 때문에 이게 진행해 나간다면은 이건 아마 윤석열 정권으로서는 큰 골칫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국힘당으로서도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사실 국힘당 입장에서는 상임위원회 넘겨주는 것보다 더 싫은 것이 바로 이 바로 이걸 겁니다. 바로 이 특검 4대 특검을 앞으로 해야 된다는 걸 겁니다. 4대 특검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4대 특검이라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4가지 주요 특검입니다. 현재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특검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면 5개 특검이 나옵니다. 며칠 전에 국힘당이 약간 뭐 정치적인 이유로 김종숙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하나 발의한 게 있어요. 그거 빼고 나머지 특검은 전부 다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한 특검, 그 다음에 순직 해병 특검, 그 다음에 쌍방울 대북 송금 특검, 이 네 가지입니다. 자, 하나 보시겠어요? 자, 자세히 잘 안 보이니까 잘 볼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특검, 김건희 종합 특검, 순직 해병 특검, 한동훈 특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국힘당은 이 김건희 종합 특검에 대응하기 위해서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을 발의한 것 같아요. 이러니까 국힘당을 김건희 방탄 정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줬으면 합니다. 국힘당이 툭하면 방탄 정당이니 이재명 방탄이니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니들은 김건희 방탄이냐, 김종숙 여사를 건드리면 윤건영 의원이고 이런 분들 얌전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좀 세게 대응하세요. 국힘당은 태생이 김건희 방탄으로 태어났냐, 이거는 김정숙 특검이 아니라 김건희 방탄 특검 아니냐, 니들은 오로지 할 일이 김건희 방탄밖에 없냐, 김건희 방탄 정당이냐, 이렇게 좀 깐족대 보시라고요. 얌전하고 점잖게 있는다고 세상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를 지킬 수 없습니다. 고민정 의원님께도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대들 때 그 날선 목소리, 그 날선 단어들을 이럴 때 좀 써주십시오. 이럴 때 국힘당은 김건희 방탄 정당이냐, 이것은 김정숙 특검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타지마을 특검이나 인도 특검이 아니라 이거는 김건희 방탄 특검이다 라고 말입니다. 좋은 말 있네, 김건희 방탄 특검이라고. 이번에 윤석열이 김건희 데리고 저기 중앙아시아 세계 나라 순방 간 거 솔직히 그게 순방입니까? 김건희 데리고 도망 나간 거지? 말 그대로 김건희 방탄 순방 아닙니까? 방탄 외유. 왜 그렇게 말을 못 합니까? 좀 이렇게 파이팅을 좀 가져보라고. 그새 이 의석수 늘었다고 그새 또 이게 좀 이 파이팅이 빠졌어? 아, 헝그리 정신이 또 묻어졌나? 아, 답답시럽네, 답답시럽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1개 상임위원회 얻어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국힘당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18개 다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4대 특검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쌍방울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한동훈 특검. 착착착착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머뭇거려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파이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함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